하와이 빅아일랜드. 120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잊혀진 동학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 할아버지 그 양반대로 그 당시 이분들의 움직임이 하나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13억 민중의 땅 중국에도 동학의 발자취가 스며 있다. 백정에서 백을 취하고 범인에서 범을 취한 것은 동학 사상에 의한 것이었지. 미대륙 곳곳에 남아있는 동학혁명에서 이어져온 독립운동의 흔적. 군사훈련도 했어요, 여기서. 최초로 밝혀지는 동학에서 이어진 독립 루트. 동학은 어떻게 한국 독립의 역사가 됐을까? 이 동학의 정신이 독립운동에 기꺼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1908년 샌프란시스코. 한인 사회가 분개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대한제국 외교고문 스티븐스가 일본의 한국 침략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보호 아래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한국민들은 일본의 보호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미주 애국단체 회원들은 스티븐스가 묵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친일파였던 스티븐스는 오만했고 자신의 발언도 바꾸지 않았다. 화를 참지 못한 한인들은 스티븐스를 구타했고 이것은 지역신문에 대서특필됐다. Somehow I had heard about C.R. Stevens getting beat up. Yes. So I went to the library got the old newspaper. And on the front page were these four Koreans who had beat this guy up. And much of my, one of them was my father. 스티븐스를 향한 한인들의 분노는 구타 사건 다음 날 절정으로 치달았다. 전명훈, 장인환 의사가 스티븐스를 저격했다. 한인사회는 재판 후원회를 결성하고 변호사 선임과 경비 조달에 나섰다. 의연금 모금을 시작했다. 미주 한인은 물론 러시아, 중국의 동포들까지 합심해 재판비를 모았다. 스티븐스 저격 사건은 미주 항일투쟁의 커다란 자극제가 됐고 그 중심에는 동학혁명가 문양목이 있었다. 동학에서 해외 독립운동으로 이어진 구국의 항전 루트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사건에서 동학으로 그 큰 인물들이 미국으로 와서 독립운동에 또 하나의 큰 축을 이뤘다는 것은 그 인물로 또 동학으로 아마 연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 특별한 추모제가 열렸다. 예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동호관 좌우에서 19세기 말 충남 태안 일대 역시 동학의 불꽃이 타올랐던 곳이다. 문양목은 남평 문 씨의 일가로 혁명에 참여했다. 태안에 전국적으로 참여했던 인원수가 많고요. 희생자가 제일 많아요. 태안에선 400명 이상을 제일 많이 등록했습니다.
농민전쟁 2차 봉기였던 1894년 9월 당시 태안군 일대는 동학군 토벌이 한창이었다. 한학을 가르치던 문양목은 정부가 부패한 것을 개탄해 그해 10월 동학혁명군이 된 것이다. 예, 이 문장준 역사라는 책인데 네. 이 문장준이라는 사람은 동학에 참여한 뒤에 뭐 기록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문성렬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문양목이에요. 그러나 최신 무기를 앞세운 일본군과 관군에 농민군들은 힘없이 무릎을 꿇게 된다. 문양목 역시 붙잡혀 목숨을 잃을 처지에 놓이지만 천우신조였을까? 문양목은 관군에 섞인 친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한다. 새 삶을 얻은 문양목으로서는 훗날 해외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로 거듭나는 시발점인 셈이다. 문양목 선생은 그 여식을, 한 분 있는 여식을 자기 형인 우묵에게 맡기고 자기는 도미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느 독립운동가들이 그랬듯 문양목 역시 가족을 제대로 살필 수 없었고 고단한 삶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결국 한 해 만에 숨을 거둔다. 혁명가의 흩어진 삶 때문일까? 아내의 무덤은 쓸쓸함만 가득하다. 참 할머니가 누워 계신 이 동산이 잡청한 무상한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심해. 19세기 후반 조선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안으로는 파행적인 세도 정치와 밖으로는 청나라와 일본의 경제적 침탈이 이어지던 때였다. 피폐한 삶과 학정 속에 민중들은 궁지로 몰렸고 결국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난다. 들불처럼 일었던 혁명에는 농민부터 포수와 백정, 유학자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직접 참여한 인원만 많게는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민중의 혁명, 시민혁명인 것이다. 지휘자들은 대부분이 동학 교도 간부들이고 사병들은 전부 다 농민들이었어요. 따라서 이 1894년 동안 농민혁명운동은 일제 침략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기 위한 민족운동이었음과 동시에 농민들이 주도했다는 의미에서 민중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폐정을 개혁하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염원. 모든 사람이 하늘과 같다는 인내천 사상은 농민을 비롯한 민초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게 했다. 1894년 1월 정읍 고부봉기를 시작으로 전라도 전역에 퍼져나간 농민혁명은 무장을 거쳐 황토현과 장성 황령전투까지 이어졌고 그해 9월 2차 봉기를 통해 경상도와 경기 황해도까지 퍼지며 전국을 민중의 함성으로 물들였다. 조선국의 창조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러나 일본군이 개입하면서 동학 농민혁명의 기치는 결국 공주 우금치 전투를 끝으로 꺾이고 만다. 한 해 동안의 혁명으로 최소 10만 명이 넘는 민초들이 희생됐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동학도들은 조선 땅에 온전히 남아있을 수 없었다. 혁명에 가담했던 분들이 삼족을 면하는 화를 입으니까 만주로, 중국으로, 미주 지역에는 그
LA, 하와이, 그리고 큐바 이런 지역으로 많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몽 역시 시대의 흐름을 따랐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개화 사상을 받아들이고 해외로 나갈 기회를 노렸다. 당시 한국 사회에 일었던 하와이 이민 장려 책도 문양목의 미국행에 한 몫을 했다. 하와이에선 1830년대부터 사탕수수 농업을 집약적으로 시작했다.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고 일찌감치 아시아 국가와 노동 이민 계약을 맺으며 중국인과 일본인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점차 세력화하는 일본인을 견제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한국인 노동자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농장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 일본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다고요. 또 자기들의 이제 이권을 갖다가 좀 요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단 행동을 하게 되고 하게 되니까 소탕 농장주에서는 일본 노동자들의 독점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모집한 게 한국에서 노동자를 갖다가 모집을 한 겁니다. 1902년 5월 미국 공사인 호레스 알렌의 중재로 첫 이민 공고가 붙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에게 서양은 낯선 존재였고 반응은 냉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인물은 인천 지역 선교사 존스 목사. 존스 목사는 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민을 권했다. 존스 목사가 몇 번이나 교회 설교를 통해서 하와이로 이민 가게 되면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자녀분들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서 감리교 교인들이 하와이 지역으로 많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1902년 12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21명의 사람들이 이민선 갤리코에 올랐다. 하와이 호놀룰루 항에 이민선이 도착한 것은 이듬해 1월 13일. 기착지인 일본에서 신체 검사를 통과한 102명이 첫 공식 이민자들이었다. 이들은 도착 직후 빅아일랜드와 오아후, 카우아이, 마우이 등 하와이 군도에 산재한 30여 개 사탕수수 농장으로 분산 고용됐다. 공식적인 첫 이민 이후 1905년까지 하와이로 건너간 한국인 수는 7,300여 명. 낯선 땅에서 혹독한 노동이 시작됐다. 문양목도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1905년,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으로 한국이 일제 식민지로 전락하자 문양목은 독립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하와이로 건너갔다. 사탕수수 농장의 삶은 고단함 그 자체였다. 새벽부터 하루 10시간 넘게 일해야 했고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뙤약볕 아래에서 태양살이를 견뎌내야만 했다. 하와이가 열대 지방입니다. 폭염해서 이제 막노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사탕수수가 칼날이 그 잎이 아주 칼날같이 날카로워요. 그리고 얼굴이 그게 이제 비킬 정도로 그렇게 조금이라도 일을 갖다가 늦게 하게 되면 10장, 그러니까 백인 10장의 말을 들고 그 말을 타고 돌아가면서 긴 회추리로. 세월이 흐르면서 하와이 한인 노동자들은 미주 본토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1905년부터 3년 동안 천여 명의 사탕수수 노동자들이 샌프란시스코와 LA 등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삶터를 옮겼다. 이 캘리포니아, 특히 이 남가주와 북가주 지역에서 그 여러 가지 농장에서 일하면 한 당시 임금의 거의
한 배 반에서 두 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높은 임금이었고, 또 노동 조건도 비교적 하와이보다는 좀 좋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문양목도 이주 한인들을 따라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간다. 한인들의 힘을 모아 조국 독립을 이루자는 커다란 목적이 있었다. 문양목은 먼저 안창호가 조직한 샌프란시스코 한인 친목회에 들어 한인들 간의 결속을 꾀했다. 조선 안창호 선생님께서 우리 한인들의 단합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아마 최초의 단체가 1903년도에 있었던 그 친목회, 우리 상황 샌프란시스코에서 친목회가 형성이 되고요. 배경은 무엇보다도 독립운동을 위한 하나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1907년 문양목은 동학접주 출신 백일규와 함께 대동보국회를 결성한다. 결성 당시 회원은 100여 명. 한인단체로는 손에 꼽을 만한 규모였다. 문양목은 스탁톤, 솔트레이크 시티 등 다섯 개 지역의 지방회를 두고 대동 공보까지 가능한다. 미국으로 건너간 동학 농민혁명가들의 혁명 의지는 항일의 정신으로 승화돼 대동 공보에 남아있다. 대동 공보사 사장 문양목으로 돼 있다. 이렇게. 대동 공보사 사장 문양목. 접주로서 동지애적, 평생 동지애적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 샌프란시스코는 스티븐스 처단 사건을 계기로 미주 항일운동의 핵심 기지가 된다. 당시 미국은 일본인 노동자에 대한 배척운동이 일어나던 때였는데, 친일파 스티븐스에 대한 한인들의 분노는 미국인의 이해와 동정을 살 수 있었다. 특히 아일랜드인들이 변호를 자처한 일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영국하고의 아이리시 관계가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특히 그런 마음으로 그런 운동을 도와줘서 결국에는 좋은 판결을 받아낸 거죠. 한편 국내에서는 1905년 동학이 합법화되면서 일진회와 천도교로 갈라지게 된다. 일진회는 일제와 손을 잡아 매국 행위에 가담했고, 천도교 활동은 개화운동과 애국 계몽운동으로 이어진다. 천도교는 애국 세력으로 1910년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의 독립을 위한 세계사적인 독립운동인 3.1운동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자금을 대고, 그리고 기독교 불교와 연합해서 3.1운동을 일으키는 데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1910년, 결국 국권을 빼앗긴 뒤 국내는 암흑기를 맞는다. 하지만 해외는 구국의 열의가 더욱 타올랐고, 미주 한인들의 결속이 더욱 중요해졌다. 문양목이 활동하던 대동보국회는 국민회와 통합하여 1919년 대한인 국민회가 탄생했다. 문양목은 대한인 국민회 북미 지방 총회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미주 한인들의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 여러 개로 나뉜 한인 단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곳이 바로 이곳 대한인 국민회입니다. 문양목은 대한인 국민회가 발행하는 신문 신한민보를 만드는 데도 참여한다. 신한민보 주필로 활동하며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알리고 통합을 촉구했다. 대한인 국민회는 한인 자치기구로서 미주 한인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임시정부 역할을 했다. 또 중국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상해 임시정부 정책에 크게 기여했다.
재미 한인들은 누구나 대한인 국민회에 가입해 연회비로 의무금 5원씩을 냈다. 당시 일반 노동자 월급의 4분의 1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더해 독립자금도 납부했다. 대한인국민회가 1909년도에 발족이 됐지만 상임이시정부 설립은 10년 후인 1919년에 된 것처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주에서 한인들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독립운동에 그 많은 기금을 그 독립자금으로 보냈죠. 당시 미주 한인들은 9천여 명. 중노동을 하며 번 돈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의연금 명목도 다양했다. 특별의연금은 물론 독립의연금과 독립공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3.1운동 직후 네. 독립운동의 열기가 한참 고조될 때 네. 그때 대한인 국민의 중앙총회에서 발행한 독립의연 정서입니다. 네. 미주 한인들이 독립자금만 모았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 LA의 한 유서 깊은 대학 도서관. 27만 50잔이다. 이거. 네네, 그렇죠. 미주 한인 단체 취재 도중 도서관장이 대한인 국민의 천장에서 우연히 발견했다는 고문서를 건넨다. 여기 전봉준 씨의 장례비 윤경호 5불. 전봉준 장례비 모금. 과연 동학 농민혁명을 이끈 녹두장군 전봉준의 장례비 문서일까? 잠깐만, 이게 그러면 지금 굉장한 거거든요, 저희한테? 해외 독립운동의 뿌리가 동학혁명에 있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Kind of contributions that individual Koreans gave toward the funeral expenses for Chonbongjun. Who was a military leader in the Tonghak Rebellion, and so that's evidence that at least those dozen people, or however many there are listed there, were motivated enough to give specifically to his funeral. 계속된 추적에 취재진은 장례비뿐 아니라 전봉준의 이장비 문서도 발견했다. 스탁톤이 문양목의 활동지였던 점을 미루어 동학혁명가 출신들의 모금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봉준 장군이라고 확신할 더 이상의 자료를 찾지 못한 채 학계의 면밀한 검증과 연구를 기다리기로 했다. 동학난과 미주에서 벌린 한인들의 독립운동의 그 연계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인들은 독립을 위해 비행학교도 세웠다. 캘리포니아 북부 윌로우스. 이곳에 1920년에 세운 비행학교 터가 있다. 일본에 대응할 비행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세워진 비밀 공군사관학교. 일본을 꺾기 위해선 공군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믿었던 한인들은 너른 대지 16만 제곱미터와 비행기를 마련해 훈련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공군의 효시, 윌로우스 비행학교가 태동한 것이다. 윌로우스 비행학교는 임시정부의 정규 비행부대로 항일 항공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의 법적 정통성을 입증해주는 상징적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비밀리에 군사훈련도 병행했는데 그간 기록사진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훈련용 총기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혀 그 실제 모습을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저것도 했거든요. 군사훈련 됐어요, 여기서. 그러나 윌로우스 비행학교는 1차 대전 이후 한인들의 경제력이 흔들리면서 문을 닫게 된다.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고자 했던 한인들의 꿈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로 미뤄야만 했다.
당시 한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사진 결혼이 유행이었다. 한인 청년들은 한인 규수만을 구집했는데 보국에서 보내온 신부의 사진만 보고 결혼을 했다. 1910년부터 10여 년 동안 사진 신부로 온 여성은 600명이 넘었다. 이제 하와이에 있는 신랑 후보들이 자기의 사진을 갖다가 한국에 보내고 그 사진을 보고 한국에 있는 신부감이 결혼하겠다 합의를 해서 이제 비용을 갖다가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이 보내고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문양목 역시 사진 결혼으로 신부를 얻어 새 가정을 꾸렸다. 슬하에 삼남 일녀를 두었는데 자녀 이름을 지을 때도 동학 정신을 잊지 않았다.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같다는 동학의 평등 사상을 아들들의 이름에 새기고 호적에 올렸다. 윌리엄은 인자를 받은 셋째 아들이다. That's poetic. Yeah. That's nice. Yeah, I wish I knew that long time ago. 3.1운동이 일어나자 문양목은 캘리포니아 멘티카에 한글 학교를 세우고 한인 어린이들을 가르치며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하지만 1941년 그렇게 그리던 조국 땅 한 번 밟지 못한 채 또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병을 얻어 눈을 감고 만다. 그의 나이 71살이었다. She had worked so hard in, you know, Dongnip Undong and so forth. The Lord then realized how hard he were. It was for him. 고생. 조국을 그리며 독립운동으로 그 정신을 이어간 동학도는 중국 상해에서도 확인된다.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그 역시 동학혁명가 출신이었지만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면서 구체적인 동학활동에 대해서 알려진 게 많지 않다. 하지만 김구가 가진 독립운동 사상의 근본은 자주와 평등을 외쳤던 동학혁명에 있었다. 평등을 지향하는 동학 논리에 공감한 그는 18살 창암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창수라고 개명한다. 새 삶을 연다는 뜻이다. 김구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아기 접주로 불리며 동학혁명가로서의 면모를 발휘했다. 이 동학이 주장하는 것이 세상을 평등하게 하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김구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동학에 입교를 하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개과 천선하여 새 백성이 되어 장래 참주인을 모시고 계룡산에 신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설명을 듣고 나는 동학에 입도할 마음이 불길같이 일어났다. 혁명가로서 김구의 활동은 체계적이고 광범위했다. 어린 나이에도 군사를 다루는 재주가 뛰어나 선봉장을 도맡는 등 대범한 지휘관으로 혁명군을 이끌었다. 소년 접주가 된 까닭은 무엇보다도 아주 몸도 건장하고 또 용기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어린 소년이 병법도 알고 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추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동학혁명이 실패하자 소년 접주는 관군의 눈을 피해 또 다른 개혁을 모색하게 된다. 1895년 간도 지방을 순리하면서 최초 해외 의병 부대인 김이연 부대에 가담해 부패한 정부와 일제에 항거했다. 그러나 의병 활동 역시 구국을 향한 최선의 길이 될 수 없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상해로 망명해 임시정부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지난 1919년 세워진 이곳 상해 임시정부는 국내외 동포사회의 통합기구로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외교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의 짓밟힌 나라를 구하기 위해 김구는 독립군 양성에 힘을 쏟았지만 당시 임시정부는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믿을 곳은 미주 한인사회뿐. 지원을 호소하는 사업을 펴나갔고 미주 한인들이 기꺼이 모아준 독립자금을 바탕으로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주도하는 등 임시정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临时政府成立之后呢，在美洲地区的，就是包括在美，就是美国的这些汉人呢，就是通过各种办法呢来募集资金，来支持在上海大韩民国临时政府。 1932년에 일어난 이봉창, 윤봉길 의거는 국내 외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인들에게는 독립에 대한 신념을 다지게 했고 전 세계에는 대한 독립의 열망을 알렸다. 한국独立志士的反日斗争呢，就是他所表现出来的精神呢，对中国民众产生了重要的影响。从安重根到那个李凤昌，再到尹凤吉， 他们的行动呢，都对中国民众呢产生非常重要的影响，成为呢中国民众呢就是心目中的英雄。 김구는 이딴 의거의 배후로 지목돼 일제의 추적이 시작되자 상해를 떠난다. 하지만 도피 생활 속에서도 흩어진 임시정부를 다잡는 데 혼신을 다한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에 정착하면서 좌우익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을 이뤘다.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며 군사력도 키웠다. 충칭 시절은 한민족을 하나로 아우르며 자주 독립을 내세운 김구의 지도력이 빛나는 시기였다. 임시정부 시절에 이미 복국이 되면은 토지 개혁을 강력하게 실시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은 전부 동학사상과 연결이 된 것이어서 독립운동 내내 동학사상은 그의 사상의 일부였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백범은 조국 독립이라는 반쪽의 성과만 거둔 채 1949년 6월 쓰러지고 만다.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배려해 눈 오는 길도 조심히 걸으라 했던 민족의 큰 별은 결국 통일 조국은 보지 못한 채 지고 만 것이다. 어떠한 나라나 어떠한 민족이라가 후손을 통한 동학도 출신 독립운동가의 흔적 찾기를 시도했다. LA에서 수필가로 활동 중인 박영보 씨. 동학혁명에 참여했다 미국으로 건너온 독립운동가 박기홍, 박기덕 형제 후손이다. 보국 안민을 위해 일어났다 쫓기듯 이국 땅으로 이주해온 할아버지 형제. 그리고 동학도들의 흔적을 쫓고 있지만 번번이 난관에 부딪혀왔다. 이를 기억하는 이도 자료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이 칼 들고 이제 움직이는 동작 같은 것이 어떤 의미가 포함된 그 문도장인 것 같은데. 네. 1894년 일었던 농민 함성과 해외 독립운동에 투신한 선조들의 삶을 찾아 후손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이게 너희들은 뭔지 모르지. 이게 인, 내, 천.
인이라는 건 사람을 뜻하는 거야. 사람의 평등하다면 이퀄이란 말이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던 거고요. 이건 역시도 이제 현재 단란한 가정과 성실히 일궈온 삶터 등 소중한 오늘을 잊게 해준 뿌리를 되짚어 보고 싶다. 그래서 you know, tone raising, revolution, it's pretty amazing. 그래서 우리 family가 그런 거를 하니까 it's very, I think I'm proud, but it's also like I'm very impressed. 충남 보령 출신의 박기용, 박기덕 형제는 동학 농민혁명 실패 뒤 하와이행 배에 몸을 싣는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공식 이민선 겔리코가 도착한 호놀룰루가 아닌 파할라였다. 공식 이민 이전에 하와이 땅을 밟은 것이다. 1903년 이전에 또 미국에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1882년 한미 수교 이후로 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한인들은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 첫 공식 이민선인 겔리코를 타고 이곳 호놀룰루 항에 입항합니다. 하지만 1894년 동학 농민혁명에 실패한 농민들은 그보다 수년 앞서 화물선이나 상선을 타고 들어와 이곳 하와이에 정착을 했습니다. 박영보 씨는 두 분 할아버지를 생전에 보지 못했다. 단지 동학 농민혁명가였고 군산항을 출발한 일본 화물선을 타고 하와이로 들어와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가 돼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다. 동학운동을 하다가 실패해서 도망다녔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해외까지 도망갔다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예산 쪽에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 그 보령에 가까운 지역인데 그 얘기는 그 정확한 자료를 듣질 못했다고 그래요. 정식 이민이 아닌 밀양과 같은 미국행. 문헌에서 형제의 자취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와이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건너갔을 적에 초기 이민자들은 기록이나 문헌을 많이 안 남겼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려면은 문헌 기록을 살펴봐야 되는데 문헌 기록이 아직 나오지 않고 후손들의 증언만 일부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형제들이 활동했을 현장을 찾아 추적을 시작했다.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 독립기념관에서 박기홍의 족적을 발견했다. 하와이 지방총회 헌장을 편찬하기 위해서 헌장 기초위원으로 한재명, 박상하, 고석주, 주인준, 박기홍 등 사람들이 피선되었다. 동학혁명가로서의 행보는 찾을 수 없었지만 대한인 국민회 하와이 지부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기홍은 하와이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전도사를 거쳐 목사로 활약했는데 척외 척양을 외치며 서학을 배척하던 동학혁명가의 또 다른 도전이었다. 막상 이제 미국 이민을 간 이후부터는 동학 교도로 사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 동학이 바뀐 천도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삽니다. 좀 더 선진적인 사상을 접하다 보니까 기꺼이 기독교인으로 살아도 내가 동학인으로 살은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고 할 만큼 박기홍은 독립자금을 모으기 위해 숯공장에서 일했다. 하와이 빅아일랜드. 우거진 수풀을 거쳐 밀림을 헤치길 한참. 빽빽한 나무 틈에 묻혀있는 숯공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1927년 당시 이승만과 300여 명의 한인들이 독립자금을 만들던 곳이다. 옛날에 독립자금명이라고 이 대통령이 그래갖고 여기다 수술 붙던 거죠. 그래갖고 이 수술 붙어갖고 어디로 구분해버렸냐면 미 해군한테 연료를 팔던 거예요. 숯공장엔
15m 길이의 커다란 가마 두 개와 철로까지 설치될 만큼 큰 규모였다. 조국 독립을 향한 한인들의 희망이 담긴 곳이었다. 이제 갈 데도 없고 그분들이 옛날에는 무치금도 그렇지만 이 영어권에든지 들어가고 이제 그러니까는 오셔갖고 돈 불러 맨 처음에는 왔겠죠. 그저 사탕수 세사 그리고 와갖고 그분들이 이제 독립작업을 한다 그러니까는 그걸 갖다가 여기서 모여갖고 농사도 짓고 한 옆에서 야채 같은 길러서 그것도 팔아갖고 독립작업을 내고 숙감을 하고 그래갖고 그런 장소죠 여기가. 박기용도 숙가마에서 한인들과 함께 숯을 구우며 조국 광복을 염원했다. 하지만 무지갯빛 꿈도 잠시 두 해 만에 공장 문을 닫아야 했다. And then he would take the charcoal and sell it and try to make a business of this, but it wasn't very successful because the people he had working for him and himself had no experience with this sort of thing. So they more or less abandoned the business after a few years and left. And the charcoal burners were just left here. 이후 가마터는 미국인의 소유가 되면서 숯공장의 역사적 의미는 망각의 저편에 묻혀버린다. 박영보 씨가 LA의 한 학교를 찾았다. 한국 이름으로는 한인 이주 역사를 들려주기 위해서다. And they passed away back to Hawaii. He involved for Korean independent movement in Korea. 윌시 학교는 1972년에 세워진 최초의 공식 한국인 학교다. 지금은 정규 학교로 거듭나 한인뿐 아니라 여러 인종의 학생들이 교과 과정에서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다. Korean immigrants had to work very hard and they had to send back a lot of money to the Korean government so they could fight in the war and get independence from Japan. 윌시 학교를 세운 이는 동요 꽃밭에서의 작곡가 권길상 씨다. 64년 이민 후 동요를 중심으로 합창단을 꾸리다가 학교를 설립했다. 필요성 한국에 온 한국인들이 모국어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국적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한국 학교가 필요하다. 취재 도중 반길만한 개가도 이뤘다. 동학혁명과 독립운동 루트를 찾는 이번 취재를 계기로 5학년 정규 교과 과정에 동학농민혁명 단원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그 시민운동을 한 것처럼 우리가 동학운동을 우리 교과서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마틴 루터 킹과 우리 동학이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기용은 한국을 떠난 이래 단 한 차례도 고국 땅을 밟지 못했다. 힘겨운 하와이 삶을 이어가다 1957년 타계했다. 손녀 바이올렛에게도 쓸쓸했던 박기용 할아버지는 아련한 존재다. I didn't know my grandfather. But I was a baby when he came to visit. So I was given the name Jinju from him. And that name my family has used all my life. 낯선 땅에서 일가를 이루고 살았지만 박기용의 삶은 고단하기만 했다. 120년 전 나라를 등지고 도망치듯 타국으로 떠나야 했던 혁명가의 서름은 후손들에게 이어져 그리운 망향의 노래가 된다. 혁명가들이 불러일으켰던 파랑새의 날갯짓은 이주갑 세월을 넘어 한국 땅에 되살아나고 있다.
깃발 세워 물루 장대 세우니 연절하지 마시옵고 가상히 여기소서. 동학 농민혁명의 120년 역사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 아직 역사에 관심이 높은 일본인들에게도 동학은 새롭게 알아야 할 역사다. 日清戦争の時に 일본가 동학 농민을 抹殺をしたというか 日本であまりこの事実が知ら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も合わせて私たち認識をしておりますので実際に目で確かめたいということで来ました。 동학 농민혁명을 통해 한국 역사는 자주와 평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의병 활동의 신념으로 독립의 붉은 의지로 투영됐다. 함께 힘을 합쳐 외로운 양놈들을 몰아내기로 맹세했소이다. 들불처럼 일어났던 1894년의 봉기. 우리가 동학 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짚어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녹두꽃이 피던 그날의 함성이 한국 독립을 이끌어낸 불씨였지만 우리 사회와 학계는 이제껏 동학혁명에서 의병, 해외 독립운동으로 이어진 계보를 조명하거나 연구한 적이 없다. 사실 동학농민운동跟后来的义兵运动然后跟那个后来的再后来的独立运动它是一个连贯起来的就是 동학농민운동,义兵运动和独立运动呢,就作为一个整体来源。 하늘이 열리고 민중들의 세상이 되기를 꿈꿨던 동학농민혁명. 그것은 한국 자주독립의 근간이었다. 외세 침략에 항거한 120년 전의 함성은 실패했을지라도 그날의 염원은 독립의 녹두꽃이 되어 피어났다.